네, 안녕하세요. 네, 엄명종입니다. 네, 자기주도학습. 내 아이가 자기주도학습으로 이좀더 스스로 공부를 한다면은 참 부러울 게 없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스스로만 공부를 해준다면은 얼마나 이좀 마음 편한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부를 할때 부모님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학습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는 이 주도적인 공부하고 반사적인 공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좀 이해를 하시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아,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도움을 좀 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도적인 공부입니다. 주도성이란 가치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주도적인 공부라 하죠. 이 보통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에 대한 차이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주도적인 공부와 또 다른 반대적인 개념은 뭐냐면 반사적인 공부입니다. 반사적인 공부? 그게 뭘까요? 예, 반사적인 공부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 반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특징부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아이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근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때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죠? 조금만 문제가 풀다가 어려우면요. 곧바로 문제집을 덮어버리고 냉장고 재고조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다 닫다면서 뭐 하죠? 엄마, 오늘 아빠 몇 시에 들어오신대? 엄마, 오늘 뭐 먹을 거 없어? 한시도 제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이런 어머님들, 이런 자녀를 갖고 있는 이 어머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제발 덜도 더도 말고 딱한 시간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반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의 이두 번째 특징은요. 조금만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이 문제 알아. 풀어요. 근데 틀려요. 왜 그럴까요? 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알까? 우리 아이가 정말 제대로 안다는 개념을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건요, 반드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아는데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식어가 너무 많은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반사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두 번째 또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보통 이 반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학습 정의라든지 어떤 정의 정도는 상당히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반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을 주잖아요. 그럼 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 여기서 오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는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인생생활, 사회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의 실제로 퍼포먼스, 즉 성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생각과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결국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얘기를 할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다섯 가지 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뇌는요, 고통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통받기 싫어하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혹시 어떤 그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까운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삭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10분만 지나면 내용의 48% 가까이를 삭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물어보죠. 너뭘 배웠니? 근데 이 아이가 쭈뼛쭈뼛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빨리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뇌는요 쾌락을 좋아합니다.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갔지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들, 예, 편한 거 매우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집에 보통 책상 위에 의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바퀴 달린 의자는 썩 좋은 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한 의자가 좋은 의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한 걸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결국 자기 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인간의 뇌는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부모님과 대화해서 불화가 생기는 걸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는 뭐죠? 네.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수학 5위사점이 뭐냐? 아이가 얘기하죠. 정색하라고 얘기하죠. 엄마, 우리 반에도 수학시험 다 못 봤거든. 왜 자꾸 엄마만 그래? 이때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죠? 네, 왠지 좀 미안하고 건들면 안 될 아킬레스 걸로 이제 건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 미안해.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반 친구 엄마를 들어봤더니 그 집은 잘 봤어요. 그렇죠? 아무리 학교 시험이 어렵다 할지라도 1등한 애들은 늘 1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의 오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뇌의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요, 자기 주도 학습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얻는 지식은 정말 그 아이께 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가장 큰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느껴지는 고통을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주도적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예, 이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자기 것을 만들고 익히는 시간을 가질 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련의 고통을 겪고 나면은요, 사람은 그것을 습득하게 돼 있고 결국 터득하게 돼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학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주도적인 아이들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래도 똑같이 풉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그 순간에 곧바로 문제를 덮어버리고 냉장고 재고조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간에 느꼈던 고통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바꾸는 아이들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뭐가 더 대단하냐? 이 아이들은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 꿈, 비전, 목표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도와줄 게 뭘까요? 그렇죠. 아이의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은요, 센터라든지 지자체가 어떤 가서 자기주도학습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 앉혀놓고 계속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건요, 아이의 내면, 즉 고통, 쾌락, 삭제, 일반화의 오류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회복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아이가 습득을 거쳐서 터득까지 갈 수 있게끔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문화가 가정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에서 부모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